그게 바로 이제 세도 정치가 되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아셨죠? 이 세도 정치, 예, 순헌종, 순헌철, 철종. 그 철인왕후, 드라마 철인왕후에서, 실제로 철인왕후가 부인이에요. 부인인데, 너무 멋지게 나왔더라. 네, 전혀 그렇지 않아요, 여러분들. 네, 어이없으네. 그 드라마 보면서, 헐. 헐이죠. 헐 했습니다. 철종. 아이고, 네,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강화도령이라고 하잖아요. 강화도에서 갑자기 농사 짓다가 갑자기 왕이 되신 분인데, 전혀 그 드라마 속에는 그렇게 멋있는 분 아니에요. 네. 어쨌건 간에, 예, 철인왕후 철종이었는데, 이 세도 정치, 정말, 나라가 말아먹는 그런 시기였습니다. 이 소수 가문이에요. 그냥, 거기 나왔던 그왜그 철인왕후에서 왜 그, 김문군인가요? 네, 그 김씨, 안동 김씨 어떤 그런 모습들은 맞아요. 예, 네, 그런 모습 맞아요. 네, 이러면서 안동 김씨, 뭐 풍양 조씨, 조대비 나오지 않습니까?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 매관매직이 그냥 성행하는 거예요. 아니, 관직을 돈 주고 사! 그럼 돈 주고 산그 관리는 어떻게 하겠어? 농민들한테 그거 뽑아내려고 할거 아니야. 그지? 이러면서 세금 체제가 무너지면서 삼정의 문란, 전정 토지세 문란, 군정 군대 가는 거 문란, 환곡 뭐 건강보험 문란! 뭐 지금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. 네. 이게 건강보험이라는 얘기는 아닌데, 어쨌든 간에,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건데, 거기에 엄청난 고리대 이자를 떼면서 전정, 군정, 환곡! 뭐 이런 어떤 그 문제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. 이런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. 어마어마한 세금을.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시스템, 뭐 토지세라든지, 뭐 군대 가는 거라든지, 뭐 이런, 뭐 빌려줬다, 이제 정부에서 대출해 주는 거,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, 이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. 전정, 군정, 환정. 왜? 매감매직이니까 이거 뽑아야 될거 아니야. 이러면서 관리들이 그냥 엄청나게 기름때를 하면서 그냥 백성들의 그 고열을 짜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. 당연히 민중들이 들고 이러는 거. 못 살겠다, 가나보자!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홍경래난, 이건 이제 순조 때. 홍경래난 벌어지고요. 특히 이제 서북지역에 대한 차별. 서북지역에 있는 양반들이요. 서울에 오면요. 예, 하인들이, 밑에 있는 천민들이 말을 놔요. 말을 놔요. 그 정도로 이 서북지역에 차별이 심했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, 예, 바로 이 철종 때, 철종 때 임술농민 봉기, 바로 삼정 이정청을 세우려고 그랬잖아요. 그 철인왕후에서 삼정 이정청을 세우도록 하여라.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? 이 삼정 이정청을 세우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지만, 결국, 이 세도 정치에 의해서 조선 마지막은 기울어지고 있었다. 이 기울어지고 있는 조선호, 500년의 시간을 이제 끝내려는 조선호, 그 조선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이 등장하니 그가 바로 흥선대원군이더라라는 거. 흥선대원군은 근대사 쪽으로 들어가면 다시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셨지요?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의 그 정치 흐름을 봤습니다. 제가 한번 쭉 한번 잡아드렸어요. 그 흐름 들어와요? 여러분, 흐름만 들어오면 돼. 맨 처음에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훈구 세력들이 되었고, 그들이 사람에 의해서 결국 물러났네. 그 과제 사화가 있었지만 결국 사람이 정점을 잡았네. 그 사람들이 이제 이후에 양란을 거치면서, 붕당정치에서 이제 예속 논쟁으로 환국 정쟁으로 탕평 정치에서 세도 정치로 왔네. 오케이. 요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쭉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. 대체 여러분들, 500년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흐름 위주로 큰 숲을 보여드렸으니까 그 흐름 따라 살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. 준비됐죠, 여러분들? 자, 다음 또 조선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.